한일 관계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것 같은 게 제가 막 이렇게 말은 질러놓고 괜히 질렀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 자꾸 가만히 얘기를 해놓고 보면 그때그때 그때 자명한 얘기만 제가 해놓다 보니까 또 지나고 나면 좀더 이렇게 찜찜한 게 생기는 거예요. 좀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그 말만 질러놓으면 오해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나서 좀 보강해 드릴 말씀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까. 저녁 먹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좀 찜찜하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 얘기를 좀 덜 해가지고,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찜찜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제가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 건 약육 강식의 논리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소시오패스적인 약육 강식의 논리로 무장해서 그렇다. 국민 한분한 분이 다 소시오패스란 게 아니에요. 저보다 뛰어날 수 있고 다더 양심적인 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일본이 오랜 삶의 경험이요. 생존하려면 딱 단합하는 그 기질이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국익에 헌신해야 된다. 국가적인 논리에 따라야 된다. 내 알량한 양심보다는 국가적인 이익에 나도 이바지해야 된다. 군국주의 이런 게 예전에 가능했던 이유가 한국에서 그런 거 하려면 잡음이 엄청났을 거예요. 당파 싸움 또 나고, 군국주의 한 해만 해도 당파 싸움 났을 텐데, 일본은요, 미국한테 침략당하고, 제국주의적 침략당하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했어요. 당하고, 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뭘 했죠? 국가적으로 단합해가지고요, 학교에서 영어만 쓰는 학교도 만들고, 장난 아니게 따라잡게 해가지고, 바로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자가 됐어요. 무섭죠? 삥 한번 뜯기더니 금방 정신 차려가지고, 이 동네 삥 뜯는 자는 나야 선언하고 막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이기고 아시아의 패자가 됐습니다. 무서운 나라죠. 그렇게 무섭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진짜 꿀벌처럼 조직적인 그런 생존하려면 전체 조직을 위해 이바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보다 탁월합니다. 그걸 제가 소시오패스적인 논리에 이 국민이 잘 뭉친다 하는 이거. 약육강식.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이런 짓도 해야 된다. 이런데 금방 합의가 된다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낭설에도 잘 속습니다. 전체가 우하고 움직이니까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이 조선 애들이 물 탔다, 약, 우물에다 약 탔다 하니까 죽창 만들어 찔러주겠잖아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다. 아, 남 탓을 소시오패스 특징이 반성을 왜 합니까? 남 탓할 수 있는데. 교회 오늘도 지나가다 봤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반성하십니까? 남 탓할 수 있는데. 이런 논리로 무장된 게 소시오패스 논리거든요. 소시오패스 논리에 되게 취약해요. 쉽게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일본이. 개개인을 보면 훌륭한 분들도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집단적인 문화도 있고. 이 집단의 룰을 위배하면 막 이지매를 가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남 탓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진 났는데 남 탓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 탓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거기에 대해서 또 넘어갑니다. 우리 전체를 위해 한 거니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약육강식의 논리에 너무 쉽게 이 노출돼 있고 쉽게 거기에 사실은 부응해요. 쉽게 수용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너무 또 합심이 안 되죠. 웬 당파 싸움만 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거기 피난 가서도 당파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당파 싸움 논리가 뭐냐. 이순신이 일본을 잘 이긴다. 이순신 졌으면 합니다. 일본한테 지더라도 이순신을 추천한 정당이 잘 될까 봐. 이해되세요? 당파 싸움 정도가 그 정도예요. 그 조선시대에. 전쟁 가서도 전쟁 나가지고 피난 가서도 당파 싸움하고 거기서도 이순신이 잘 될까봐 이게 마음 졸이는 사람들. 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혹시 불매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문정부 잘 될까봐 일본한테 좀 망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조선시대도 그 마음이에요. 독립운동할 때도 당파 싸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저쪽이 잘 될까봐 혹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적인 일본이 잘 되는 게. 한국인들은 이렇게 좀 합심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진정한 양심 안에서는 우리가 합심하면 무섭게 합심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금목이건 지난번 촛불집회 때 우리 온 국민이 얼마나 합심했습니까? 추운 겨울에. 근데 그 세세한 정파적인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뭔가 부당한 최순실에 의한 부당한 권력은 물러나야 된다. 거기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그때 그 추운데 다 나와가지고 고생했어요. 그때 이렇게 합심할 때 여러분 도덕도 평소보다 더잘 지키고 그때 더 조심하죠. 한국인들이요 하면은 제대로 하려는 게 있어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이 안 차니까 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명분을 만나면 무섭게 뭉치는 게또 한국인이고, 일본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나 봐요. 아베한테도 뭉쳐요. 그러니까 되게 저열한데도 잘 뭉쳐요. 그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게 애국자고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랑 되게 정서가 다릅니다.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논리에 살아가니까 강자가 약자 먹는데 무슨 사죄예요? 아니, 식민지 했고, 식민지 해가지고 근대화 시켜주고 우리 잘 빠져나왔는데 왜 자꾸 지금도 배상을 논하는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주로 역사를 뭐로 접하냐? 만화로 접해요. 그럼 그 만화는 다 미화돼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제가 그런 일본 문화 광이었으니까. 일본 만화만 봤어요. 제가 한국 만화 재미없어서. 봤는데 거기를 저는 역사학과니까 보면 알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역사를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감탄했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과거 역사를요 만화로만 접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역사 만약에 드라마로만 접한다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일본은 그런 부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역사를 더 찾아보지 않고 드라마나 만화로 그냥 눈에 띄는 매체로 내가 즐기는 매체로만 즐긴다는 거 접한다는 거예요. 그 정보의 한계가 있죠.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알려야지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 한 소시오패스를 대하는 입장은요. 너무 무리한 양심을 요구해도 안 되고 또 그대로 방치해도 안 됩니다. 계속 양심적인 자극은 해주되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양심을 요구하되 또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일본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 게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죄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약자가 강자인 일본이 약자 도와줘서 살만하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든 사건에 지금 한일 관계 꼬이는데 근본 문제입니다. 더 근본 문제는 그들의 소시오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그 소시오적인 논리가 가져온 직접적인 그 결과물이 뭐냐? 식민 지배에 대해서 불법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역대 다른 나라 식민지들은 제대로 된 배상했나? 다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다른 나라 국제법상에도 그런 나라 없다라고 말하는 게요. 국제법이 사실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확한 법도 없대요. 미비돼 있대요. 그런 지금 우리 같이 불법적 식민지 지배를 하다가 식민 지배도 불법이고 불법적인 식민 지배 하에서 일어난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 배상을 한 사례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이요. 다 제국주의 강도 국가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 다 강도 국가들이었어요. 소시오패스의 극치들.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 집어먹고 자기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암덩어리들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제국주의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동참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도 해보려다가 안 됐어요. 우리는 합의가 안 돼서 안 됐어요. 또 당파 싸움 나서 안 됐어요. 우리는 쉽지 않아요. 아니, 그 제국주의 우리 쉽게 못 해요. 일본은요, 똘똘 뭉쳐서 했어요. 정한론, 바로 나온 게 메이지 위신하고 한국 치자. 한국 먹어야 된다. 우리가 살라면. 배운 거예요.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성공하지? 빨리 식민지 만들어서 착취하고 물건 팔고, 착취하고 강매하고, 착취하고 강매하고, 재료 착취하고 제품 팔고, 이런 식으로 성장해가는 논리예요. 아주 지금 아주 양아치들이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성장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컸는데 우리가 강자가 빨리 돼서 약자를 짓밟은 거 다른 나라가 먹을 거 내가 먹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죄를 하냐라고 생각하는 게 한일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문제다. 그럼 이제 언제 일본이 각성해서 사죄할까요? 인류가 망할 때까지 그런 날은 올까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해야 됩니다. 즉, 소시오패스가, 여러분, 소시오패스랑 상대할 때, 소시오패스가 어느 날 육바람에 의거해서 여러분한테 사죄하길 기대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너안 보고 말겠다가 빠르겠죠.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더더구나 어렵지 않을까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국제관계는 더더구나 소시오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소시오패스적으로. 왜? 자국 이익만 최선이니까. 관계가 우리가 더 어렵다고요. 양심 이렇게 호혜 베풀고 하기에는 국제관계는 아주 아주 치밀하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이득은 안 가고. 이왕이면 윈윈이 좋지만 그 정도의 양심이죠. 이왕이면 윈윈 아니면 우리가 이득을 봐야죠. 근데 여기서 좀더 나가서 상대방 피해보더라도 이득 봐야겠다. 그러면 욕먹는 겁니다. 그건 비양심이니까. 그래서 욕은 먹지만 지금 강대국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왜 우리한테만, 아, 식민지를 해도 더럽게 지저분한 나라를 식민지했어. 아시겠죠? 더럽게 질척거려. 딴 나라들은 쿨하게 다 식민지 했어도 쿨하게 다 인정했는데 이 나라만 더럽게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지사지 한번 해보시라고. 역지사지를 해야 뭐 해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난 그놈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끝인 거예요. 이해를 해보자. 그런 논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까지 식민지 지배한 데에서 배상 제대로 해준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우리가 더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기는 거예요. 합법이었다. 사실은 을사조약 자체가 불법입니다. 고종 도장도 안 찍었고요. 그래서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는 게 대신들 모아놓고 원래 고종이 해야 되겠지만 대신들한테 밀었어요. 하기 싫으니까. 미룬 거죠. 대신들 모아놓고 칼로 협박해가지고 한명한명 찬성이야 반대야. 그래도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협박해가지고 찬성 다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을사조약이 무효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은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유효라고 주장합니다. 65년도에 한일 협약할 때 우리는 무효라고 생각했지만 저쪽은요. 유효라고 생각. 그런데 합의는 무효로 됐어요. 그 의미가 달라요. 을사보호조약은 무효다. 이게 공식 합의 내용입니다. 우리 입장은 원천 무효다. 일본 입장은요. 원래 합법인데 65년 협약할 때 이제 무효가 됐다. 이해되세요? 유효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식민지배에 대해서 합법적이었다고 일본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쪽은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인데 그 안에서 이뤄진 이안부라든가 이런 뭐더센 표현 쓰시더만요. 아무튼 그 강제징용 같은 거, 즉 성노예로 우리 국민을 착취해갔다, 강제징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불법적인 식민지배 속에서 이루어진 또 비인도적인 불법행위죠. 여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됐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일본은 그 65년 협약할 때 소멸됐다. 우리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아니란 거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기치고 있어요, 자한당이. 노무현 정부 때도 이미 인정하지 않았냐? 인정 안 했어요?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봤습니다. 왜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5년대 다루질 않았어요. 65년에 개인 청구권 이제 더 없다고 하는 건요. 일본은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생각했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밀린 월급, 채무 관계 있는 것들 그거 배상해줘. 거기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없다라고 합의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철저히 합법으로 주장하니까 일체의 모든 청구권 소멸됐다. 우리는 불법이다.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후 이루어진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또 개인 청구권은 가능하다. 근데 일본 법원에서도 개인 청구권 인정했어요. 지금 정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 그걸 하나 둘 보상이 청구권 이제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가뜩이나 요즘 일본도 힘든데 일이 커지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수교를 안한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하고 수교할 때또 우리처럼 협약해야 돼. 우리가 모델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북한한 청구권을 다 인정해주고 북한과 수교를 하면 이제 북한도 벼르고 있죠. 청구권 폭탄 때려주겠다. 배상 제대로 받아.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중국인한테도 청구권 인정했었고 일본 법원이, 우리나라 대법원이 국제법상 협약에서는요.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청구권까지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일이 아무리 협약했더라도 비인도 범죄 행위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 입장은 청구권 있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 그 강제징용된 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 게 본질이고
그 배후에는 일본의 그런 약육강식 논리가 있습니다. 나라가 국익이 우선이다. 개인의 알량한 양심 접어라. 그리고 지금 이 청구권 문제는 이런 일이 걸렸는데 자한당이 나서서 자꾸 개인 청구권 이미 끝났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다 인정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괜히 건드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법부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사법부가 한 거예요. 사법부한테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괜히 문제를 일으켜서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자한당도 입장이 경제보복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게 한교안 대표 입장입니다. 분명히 잘못됐다. 그런데 청구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 이건 일본이 잘못했고, 이건 우리가 잘못했고. 잘못하시는 겁니다. 정확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청구권 문제의 본질은요,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보냐, 합법으로 보냐의 문제고요. 일본은 철저히 합법으로 밀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식민 지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비상한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본은 당연히 이렇게 밀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의 경제보복이 됐을까요? 이거 플러스 일본이 지금 잘 경제 동력이 자꾸 인구도 자꾸 줄고요. 상실되고 있고 한국이 너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남북이 잘 되면요. 일본 빼곤 다 재미 보는데 일본만 재미 못 봐요. 그러니까 막고 싶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번에 약육강식에서 우리가 강자라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일본 구구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일본 국민들도 좀 난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 국민은 어떤다고요? 국익에 도움된다면 지지한다라고 나설 거란 말이에요. 아이돌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해도 한국 한방 먹여야 되라는 생각은 같단 말이에요. 친한파라고 여러분 지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지지한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왜 아베 지지율이 높냐? 우경화돼 있단 말이에요. 약국강식 논리만이 우리를 살려줄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까지도 문제의식을 못 갖기가 쉽단 말이죠. 가져도 밖으로 말을 못 하고 오늘 뉴스 보니까 아베 반대했다 바로 연행된 사람도 나왔죠. 자꾸 우리 예전 70년대를 따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본이. 정치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이 문제 본질이 이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저도 참고해 봤는데 이 의견이 자명하더라고요. 일본한테 제발 불법이었다라고 인정하게 하되 일본도 사실 지금까지 여러 배상액을 많이 우리한테 또 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걸로 퉁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사죄하고 준 적은 없어요. 돈 먹고 떨어져요. 너희들 나라가 안돼 보이니까 지원해 주겠다는 형식이죠. 사죄하고 준 걸로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사죄하고 너희가 배상한 걸로 하고 그동안 우리가 받은 배상에 포함해서 우리 정부도 적극 협조해가지고 배상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는 걸로 하자라고 설득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나서서. 어떻게든 설득해서. 왜냐하면 미래가 없어지니까. 우리가요,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도 그럼 밝은가요? 아니잖아요. 공생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영원히 발목 잡는데 현실적으로요, 이런 제대로 배상 받은 나라가 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시오패스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해도 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하자. 사죄 받자. 불법이라고 인정하게 하자. 대신에 우리나라도 나서고, 지금도 이미 수많은 여기 협상안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일본과 한국이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쪽으로 서로 협의하자.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인정해라. 불법성, 식민지배요. 그리고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그 배상하기로. 인정해라. 개인 청구권 인정해라. 대신에. 그러면 한국이 나서서 그동안 너희가 우리한테 준 돈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배상을 돕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 간에 협의를 해줘야 양국 국민이 삽니다. 앞으로 미래가 생깁니다. 완벽한 배상을 우리가 요구하면 영원히 우리는 일본하고 등 돌려야 되고. 물론, 그래도 등 돌리자는 국민 의견이 다수면 저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또 가겠죠. 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전 그렇게 어느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서로 과거를 좀 풀고 간다. 근데 지금 한국이 못 푸는 건 일본은 여전히 불법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를 떠나서 불법이 아니라고 본다는 게 답답한 거죠.
그럼 불법으로 보고 돈 문제는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최대한 합의해서 해결하자. 이해되시죠? 협상하자. 그리고 국민은,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국민은 이 부당한 경제보복, 자한당마저도 부당하다고 본이 경제보복과 이 불법 인정에 대해서 해결될 때까지 양심적 불매운동 계속하자는 겁니다. 국민이 안 움직이면 뭐로 협상카드가, 협상력이 생길까요? 뭘 협상카드로 쓸까요? 우리 정부가. 국민이 움직여주고 나라는 협상해서 최대한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요게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랍니다. 이런 식의 해결은, 해법은. 이런 식으로 해결해가지고 북일 간 수교할 때도 이런 해법을 가지고 할수 있게 정부가 북한과 이 일본 잘 조율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이 아시아에는 그래도 평화가 안착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제 얘기가 꼭 맞지 않아요. 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얼마나 알겠어요. 막 짓거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제 얘기를 가지고 한번 그럴싸한데 하고 그림 그려보시고 여러분이 정보를 더 구해서 제 얘기가 혹시 자명하면 도움 되시면 좋은 거고 제 얘기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제 얘기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번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내면 훨씬 자명하고 저도 그 상상 못할 아주 멋진 해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 짧게 고민한 제 머리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 저보다 훨씬 이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더 힘을 얻어서 연구하시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래야 약간 후련할 것 같아요. 제가 사죄 안한 일본인 잘못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죄하라고 또 일본인이 그럴 것 같아요. 자꾸 들려요, 귀에서. 도대체 뭐 어떻게까지 양심 비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건 또 난감하네. 그래서 제가 해법입니다. 요거 하나랑 홍익업당은 그럼 뭐할 거냐? 자, 일본은 불법성 인정하라. 개인 청구권 인정하라. 한국은 빨리 이런 부분에서 협상하라. 한국도 정부가 빨리 나서서 이거 외교력이 있고 이런 데 써야지 어디다 쓸 거예요? 국민들 덜 불안하게 빨리 만들어라. 혹시 잘못해온 거 있으면 빨리 바로잡아서 정신 차려서 해라. 한국 국민은 양심적 불매운동 전개하자. 홍익업당은 제 강의에 일본어 자막을 달아서 풀겠습니다. 수출 규제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세요. 아니, 양심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해야지? 양심도 안 가르쳐주면서 자꾸 사죄하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들 머리에서. 그래서 자꾸 양심 강의 시켜주고 양심적인 각성을 하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부나 한국인들이 단합돼서 움직인다면 좋은 카르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냥 여기서 제 양심에서 떠오른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엔 또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제 입장에서 이 말씀은 꼭 공유하고 싶다. 나중에 제가 그때 그런 소리 하지 말걸 창피한 얘기였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이름 걸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공유하는 거는 요 정도 얘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